안녕하세요, 정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괴생 벨코즈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템은 벨트를 먹었습니다. 회색 구슬에서 3골드가 나왔습니다. 파랑색 구슬에서 갑바가 나왔네요. 약간 구원받은 자 쪽도 잘 나오고 그라가스 카직스 빛의 인도자 쪽도 잘 나왔는데 양각을 한번 봅시다. 회색 구슬에서 럭스, 이거는 그냥 이자를 한번 볼게요. 칼리스타 2성, 레벨업을 하고 2기사 2군단 썸파는 레오나한테 줄게요. BF랑 곡궁인데 BF 쪽이 각은 조금 더 많아요. BF를 먹고 쇼진이나 주검 이쪽 각을 볼게요. 20원 이자가 안 나오니까 레벨업을 눌러 놓을게요. 지금 BF가 하나 있으니까 비싼 거 위주로 연운이나 지팡이 야스오를 먹을게요. 견제도 할 겸 구원받은 자가 하나 나왔으니까 목표만 정해줘. 구원받은 자를 올려주면서 칼리스타를 쓸게요. 이게 뭐 앞라인이 단단하면은 저 2성 칼리보다 1성 야스오가 좋을 때도 있는데 지금은 칼리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3연패 탔고 크립 전이면은 깔끔하게 그냥 한 번 더 지는 게 좋거든요. 만났던 애들 체크하면서 안 만난 3명 중에 한 명 만나겠죠. 위에 두 명은 세고 여기는 약하죠. 칼리스타 하나 올려놓을게요. 구원받은 자 빼면서 피관리 했다고 생각합시다. 나배드 3골드 지팡이 여는 뒤집개까지. 이러면은 덱이 약간 보이죠? 무슨 덱을 해야 될지. 쇼진을 만들고 주문술사를 만든 다음에 벨코즈 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주문술사를 하나 자이라가 상점에 있죠. 다음 턴에 올리면 될 것 같네요. 여기서 6레벨 찍고 자이라 올리면서 주문술사 만들어줄게요. 칼리스타한테 주문술사. 아루스가 일단 2성. 이러면 칼리스타를 버리면서 애쉬로 정찰대를 받아주고 바루스 2성을 씁시다. 아이템을 몰아주면서 이기면서 50원 이자 좋아요. 연운이나 지팡이 갑 칼. 근데 벨코즈가 있으니까 일단은 벨코즈를 먹어볼게요. 자이라 브랜드 딱 이렇게 해줄게요. 이기는 거 좋아요. 여기서 찬란한 딜템을 먹어주면 좋은데 정손 무조건이죠. 찬란한 정손 벨코즈한테 엄청 좋습니다. 벨코즈 페어까지. 다음에 크립에서 아이템이 안 떠주면 또 벨코즈 벨트 들어있는 거는 팔아야 되겠네요. 미리 팔아주고 7렘 리롤 치겠습니다. 신드라 올려주고 3구원 받은 자. 근데 지금 이거 피도 58이고 돈도 너무 많아서 왠지 8렙 리롤을 조금 하고 싶은데 다음 턴에 8렙 찍고 리롤 합시다. 이러면 덧발을 만들어 줄게요. 어차피 벨코즈 벨트는 빼줘야 되니까. 피가 43. 아이템은 곡궁을 먹고 거학각을 볼게요. 벨코즈 페어 나이라 2성. 피들스틱이랑 아이번 피들스틱이 안 나왔네요. 일단 벨코즈가 사주문이기 때문에 세다는 점. 여기서 재난지원금 받고
피들스틱. 레이븐이랑 연운이랑 곡궁이 나왔네요. 상점의 브랜드. 일단은 세주안이 빼고 피들, 레오나 빼고 아이번 올리면서 리로를 조금 더 해볼게요. 오페어. 일단은 주문술사가 있을 때의 덱은 완성이 됐습니다. 이성장만 해주면 돼요. 주문술사는 피들스틱한테, 썬파는 누누한테. 스태틱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이제 벨코즈만 이성을 찍으면 순방은 할 것 같아요. 아이템은 BF 좋아요. 럭스 2성. 리롤 조금 더 해볼게요. 아이번. 누누를 팔고 아이번 두 마리를 사서 붙일게요. 일단은 잠그기가 아까우니까. 이제는 할 게 딱히 없죠. 배치를 조금 신경 써서 해줍시다. 상대도 벨코즈 덱인데 우리는 4주문이라서 훨씬 더 세죠. 보냈나? 까비. 여기서 티모. 티모 넣으면 구원받은 자가 깨지는데 신드라를 빼야 돼요. 정찰을 조금 해볼까요? 티모가 좋은지. 티모 쓰기가 굉장히 좋아요. 원거리, 공격 속도가 필요한 딜러들, 플러스 야스오 이런 애들 상대로 티모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구원받은 자 빼면서라도 티모 써주시는 게 좋아요. 저 럭스 자리에 룰루를 넣어서 신비술사 플러스 악동을 받아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돈 뜨는 것까지 생각하면 한 30원 정도. 벨코즈 2성은 충분히 찍을만 합니다. 벨트 하나 더. 시너지 고서까지. 벨코즈 2성. 자이라가 조금 잘 나오니까 모아볼게요. 이러면 바로 망령. 망령 아니면 신비인데 망령으로 가죠. 리롤 계속해서 룰루. 자이라. 피들스틱 붙이고 가야 됩니다. 구랩은 일단 피들스틱. 럭스가 2성이니까 일단 럭스 쓸게요. 그리고 망령이 있을 때는 굳이 악동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브랜드한테 워머그 넣어서 생명체까지. 상대 루시안, 우리 벨코즈가 궁 쓰면 한 턴에 보낼 수 있죠. 4주문술사라서 굉장히 셉니다. 괴생명체 신비군단 서풍. 괴생명체는 그냥 나오는 것만으로도 그냥 CC가 좋으니까 사교생까지는 굳이 필요 없고, AP 상대가 루시안 포함해서 한 3명 정도? 어둠도 약간 AP라서 서풍은 약간 배치가 까다롭고요. 이러면은 그냥 신비술사를 먹어줄게요. 브랜드 2성. 피들스틱 찾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신비술사는 체력이 붙어있기 때문에 앞라인 아이번한테 줄게요. 야스오가 약간 AP 덱들한테 많이 약하죠. 벨코즈나 카르마. 어느새 2등까지 올라왔네요. 오케이, 피들스틱 2성. 교웬이 떴는데 교웬은 못 참죠. 교웬을 이렇게 앞라인한테 무생물을 줄지 뒷라인한테 무생물을 줄지도 배치를 봐야 되는데, 약간 암살자도 있고 상대 AP가 많으면 우리 뒷라인한테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망령은 약간 탱커 느낌이 아니라 CC 셔틀 느낌이니까 뒷라인한테 줄게요. 여기한테 질 수가 없죠. 삼신비술사여서 우리 벨코즈의 찬정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벨코즈를 못 잡습니다. 여기서 아이템은 주문술사 아니면 블루. 주문술사를 먹으면 대신에 그 개를 찾아야 돼요. 직스를. 근데 8렙에 직스 찾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블루? 그냥 무난하게 바로 쓸 수 있는 블루를 먹을게요. 아, 직스가 근데 바로 나왔네. 이럴 거면 그냥 주문술사 먹을 걸 그랬네요. 6주문 넣었으면 진짜 굉장히 센데. 리롤 조금 더 해볼게요. 올리베어. 올리베어가 떴으니까 그 웬을 빼주면서 사망령.
부르는 티모한테 계속 리롤 돌려서 자이라 삼성을 노려야 될 것 같네요. 9렙은 못 갈 것 같으니까 사주문술사가 되면은 상대 잭스를 원래 벨코즈가 이기기 힘든데 뚫을 수 있어요. 사주문이면 오케이 뚫었죠. 좋아요. 그리고 잭스가 거하게 적용이 되죠. 리롤 계속해서 일단 여기까지 티모 버섯 좋아요. 아펠리오스 스태틱 딜에 죽었네요. 오케이 이거는 그냥 다 팔고 9렙을 갈게요. 돈이 어느정도 있으니까 이제는 배치 싸움. 일단은 피들스틱 얼심 배치를 끝까지 볼게요. 오른쪽 왼쪽 왼쪽 저 박스 배치는 안 옮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서 오케이 좋아요. 배치는 무조건 이겼어요. 될 수가 없죠 이러면. 상대 가렌이 개근본인데 이 거학 사주문 벨코즈한테 뚫려버렸죠. 다음 턴에 레벨업이 되겠네요. 레벨업 하면서 룰루로 악동의 신비술사까지 야스오랑 저거 카르마덱 누누가 아직도 1성이네요. 배치를 오른쪽에 완박을 칠게요. 아 근데 완박이라서 다이애나 궁은 안 맞아요. 자이라 궁 너무 좋았고요. 와 까비 극악무동? 아 근데 세주환이가 살아있네. 까비 룰루 페어 일단 악동보다는 그웬으로 막아주거나 가렌으로 마저각인데 하이머딘거 이러면 그냥 그웬을 쓸게요. 강승중 만날 차례죠. 배치를 마지막에 옮길 것 같아요. 그냥 예측으로 옮길게요. 안 옮겼네요. 아 상대 볼베궁이 너무 잘 들어왔는데 그래도 버티면서 오케이 보냈죠. 상대 야스오도 죽었는데 상대 야스오도 우리가 보냈네요. 오케이 좋아요. 지금까지 괴생 벨코즈 덱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